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서저리의 김경원입니다.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또 여러분을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수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7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지금 보시면 14번 부위가 치아가 미싱되어 있습니다. 환자분은 뭐 메디컬 히스토리상 특별한 병적 소견은 없고요. 단지 14번을 발치한 지는 대략 한 6개월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치과에서 발치를 한 6개월 전에 시행을 하셨고, 이 상태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위해서 내원하신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T를 찍어 봤더니 발치한 지 한 6개월이 경과된 상태라서 발치와 내에 어느 정도의 본이 힐링된 거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발치하기 전에 치조골의 파괴로 인해서 안에 메둘라 포션이 조금은 약간 레디오 루슨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치조골의 두께나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상악 소구치이기 때문에 약간은 팔라탈로 치우쳐서 심을 것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고, 지금 보시면 저희가 K3를 심는 걸로 계획을 하였고, 소구치 부위이기 때문에 직경은 이제 4.5에 약 10mm를 심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은 아무래도 한 6개월 정도 지났지만 소프트 할 거로 예상이 돼서 파이널 드릴은 아마 4.0까지만 시행하고 직경 4.5에 KS3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식립을 계획을 하였고요. 저희들이 이제 포스트오피 상태인데요. 식립했을 때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가 비교적 좋아서 지금 이와 같이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했고요. 저희들이 포스트오피 CT에서 보시게 되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약간 픽스처를 좀 더 팔라탈로 치우치게 식립을 하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팔라탈에 좀 더 단단한 본에서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를 많이 얻을 수 있었고, 버컬 쪽에 치조골의 두께가 약 한 3mm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뼈 이식 없이 이와 같이 해서 수술을 마무리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수술인데요. 한번 수술 영상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악 소구칠에서 저희들이 약간 팔라탈 쪽에 식립할 것을 계획하였기 때문에 크레스탈 인시전은 조금 더 팔라탈로 치우치게 해서 인시전을 하고 있고요. 좀 늘려요. 그냥 그대로 계세요. 움직이지 마시고 아예 보시고. 네, 처음에 드릴 홀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렌스 드릴을 가지고 저희들이 드릴의 홀의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 2.2 트위스트 드릴을 가지고 드릴을 10mm까지 홀로 드릴링 후에 다시 한번 패러렐 핀을 꽂아서 대합치하고의 패스를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악 소구치를 약간 팔라탈로 심어서 하악 소구치의 버컬 커스프, 펑셔널 커스프하고 이제 잘 방향이 맞는 걸 확인을 하였고요. 혹시라도 해서 뎁스 게이지를 통해서 본이 어떤 퍼포레이션이나 에이펙스 쪽에 그 페네스트레이션 되지 않은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직경 3.5에 10mm 1-2 테이퍼 드릴로 드릴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의 1-2 테이퍼 드릴을 가지고 파이널 드릴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이제 직경 4.5mm를 식립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KS3 BA 서피스에 직경 4.5에 10mm 임플란트를 인스톨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BA와 같이 친수성 픽스처이기 때문에 식립하기 전에 충분히 살라인을 수화를 미리 시켰고요. 해주시고 조금만 토크렌치를 이용해서 파이널 깊이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는 잘 나오는 것 같고 30N 이상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약간 팔라탈로 치우쳐서 식립을 하였고요. 그래서 대합치하고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대합치하의 펑셔널 커스프로 향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시적으로 해서 약 1-2mm 이상 충분히 깊게 식립이 되었고요. 스마트팩으로 연결을 해서 그 ISQ 값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텔 비콘에서 약 73 정도 나와서 프라이머 스테빌리티는 안정적이고요. 그래서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을 하고 수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케이스를 해서 그대로 인터럽티드를 이용해서 보완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수술이 마무리됐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상악 소구치고 어떻게 보면 발치한 지 한 6개월 정도 경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 위치를 좀 더 팔라터를 치우치게 식립을 하였고요. 부가적인 뭐 뼈이식이나 이런 건 필요 없이 그대로 간단하게 수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